비싼 신상품이고 가장 많이 사는 무빙 러버 제품입니다. 스타일링 왁스 시리즈인데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추천템입니다. 헤어 제미라고 되어 있는 왁스예요. 스프레이가 또 있죠.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개 다 남성 전용이에요. 다리털 같아요. 갓스비 파우더 오일 클리어. 그 파우더 하는 느낌이에요. 신기한데? 안녕하세요, 후니세터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헤어 왁스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 왔습니다. 헤어 왁스 하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왁스는 전부 다 갓스비의 전상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 헤어에 맞는 왁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품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왁스는 갓스비의 이번에 신상품이고 가장 많이 사는 무빙 러버 제품입니다. 짠! 6종류나 돼가지고 왁스가 왜 6종류나 되지 하면서 유심히 봤었던 상품이고 내 머리 스타일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루즈 컬링 왁스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리뷰 겸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도 이걸로 한 머리예요. 윤기가 둘 반으로 되어 있어요. 센팅력이 세 개 반으로 되어 있죠. 저처럼 자연스러운 머리를 할 때 연출하시면 되는 머리입니다. 또 저 같은 머리에 또 쓸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세팅력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짧은 머리랑 저 같은 좀 미디엄 숏까지 가능한 딱 지금 제가 쓰기엔 딱 괜찮을 것 같네요. 똑같은 느낌이지만 조금 더 세팅력이 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강하게 헤어스타일링을 연출할 때는 이 제품으로 쓰면 좀 더 세팅력이 좋습니다. 매트 피팅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짧은 머리에서부터 미디움 숏까지 쓸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고 윤기가 없는 이런 광택감이 없는 느낌으로 주고 싶을 때 하시면 되고 세팅력은 이거보다 반 단계 낮은 이것도 세팅이 그래도 잘 된다고 나와 있는 상품이네요. 캐주얼 볼륨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볼륨을 주는 데 쓰이는 왁스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것도 질감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느낌이라서 광택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에어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자연스럽게 캐주얼한 볼륨감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왁스를 재사용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느낌의 왁스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어반마초라는 제품이고요. 짧은 머리, 올림머리 할 때 쓰면 괜찮은 왁스이고요. 윤기가 하나 정도 체크되어 있고 세팅력이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머리만 깔끔하게 올리실 분들은 세팅력도 좋고 적당히 윤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내추럴 웨트라는 제품인데 자연스러운 듯 촉촉한 윤기가 세련된 스타일링을 선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특이하게 세팅력은 조금 낮고 윤기가 거의 4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느낌을 주는 걸까 대략 감은 오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갓스비 왁스는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왁스라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썼던 젤이라고 아시죠? 젤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수분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머리를 촉촉하게 막 에센스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왁스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젖은 머리를 연출하고 싶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하지만 고정되는 세팅감은 없겠죠? 촉촉한 머리를 하고 싶을 때 이 제품으로 쓰면 됩니다. 갓스비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내 헤어에 맞게 짧은 머리면 보통 어반마초로 그냥 다 구매해서 쓰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조만하게 나와있는 제품이 있어서 조만한 걸 한번 구매를 해볼까? 너무 그냥 작더라고요. 저는 왁스도 많이 써서 다양한 스타일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몇 개 조만한 걸로 해보셔도 되고 왁스를 많이 매일 꼭 써야 되는 분들은 큰 걸로 자기한테 맞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섯 가지라서 다양하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참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세트로 같이 나온 스프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고서 괜찮아서 몇 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무난하게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왁스는 스타일링 왁스 시리즈인데 네 가지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씩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루색을 제외한 이 나머지 세 개는 세팅력이 강한 제품으로 출시된 것 같아요. 흐트러짐 없이 강한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제품이고 여기서 강력 세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무조건 세팅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력 세움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기가 조금 있는 스타일이고 세팅력이 강하고 이거랑 똑같은 스타일로는 윤기가 얘는 아예 없고 세팅력이 좀 덜하고 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은 분들은 매트 타입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적당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세팅력도 좋고 그냥 적당히 윤기 있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기가홀드가 괜찮아요. 여기 하드앤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블루 색깔 제품은 윤기가 3이고 세팅력이 4. 이것도 제가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시리즈는 세팅력이 일단 좋게 나온 거고, 이거는 약간 웨이브 머리 하기 적정한 스타일의 제 크림 느낌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웨이브 머리는 아까 무빙 제품을 더 추천을 하는데 세팅력이 강한 제품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소개할 왁스는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추천템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거는 이 왁스가 이렇게 세세하고 어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간단하게 두 가지 깔끔하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짧은 숏컷에 딱 맞는 남자가 쓰기에 딱 괜찮게 나온 스타일이고, 짧은 머리 이미지에도 보여주듯이 짧은 포마드라든가 깔끔한 헤어를 할 때 딱 괜찮은 스타일이에요. 세팅력도 좋고, 비즈니스 리젠트라는 제품은 남자분들 보통 머리가 짧잖아요. 짧은 머리에 딱 쓰기 괜찮은 스타일이고, 아니면 약간 뭐 파마끼가 있다 아니면은 방콕술이신 분들이 부드러운 이미지로 볼륨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제품으로 비즈니스 볼륨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을 위해 나온 왁스인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왁스는 짠! 헤어잼이라고 되어 있는 왁스예요. 왁스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되어 있기로는 15초 완벽 리젠트 오일프리 타입이라고 하는데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같이 오일 타입이에요. 세팅력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쓰기에 괜찮은 것 같고요. 종류가 이것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 네 종류로 나와 있는데, 먼저 파란색부터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에센스 느낌의 타입이라서 오일 타입이라서 스타일링 하기에도 훨씬 깔끔하고 짧은 머리에 좀 심플하게 하기에는 괜찮은 스타일이고, 대학생이라든지 옆머리 뜨시는 투블럭 머리를 했다면, 저도 지금 머리가 많이 길었는데 투블럭 헤어 같은 경우는 앞머리도 깔끔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타입은 투블럭 옆머리 다운, 옆머리를 이렇게 좀 붙여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자연스럽게 옆머리 뜨시는 분들이 쓰기에 괜찮은 타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모델 이미지처럼 앞머리를 위해서 올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짧은 머리 간단 세움으로 하면 괜찮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러프 볼륨. 이 시리즈에서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을 연출한다면 이 모델로 써야 헤어스타일이 될 거예요. 러프 뉘앙스라는 제품이고, 저 정도 기장이라든가 볼륨 머리를 할 때는 이러한 타입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왁스인데 오일 타입이라서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왁스를 써보시는 분들이 좀 무난하게 쓰기에는 이 잼 시리즈가 괜찮은 것 같고, 깔끔한 짧은 머리이신 분들을 쓰기에는 비즈니스 볼륨 회사원을 위해 제가 추천했던, 내가 머리 손질 굉장히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한 세팅력이 있는 왁스를 쓰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세팅력이 굉장히 강하기보다는 헤어스타일을 좀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무빙 제품을 구입도 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울로 소개도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헤어스타일이 다양해지는 이 소비층의 니즈에 맞게 내가 하고자 하는 머리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가 또 있죠. 슈퍼 하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슈퍼 하드라고 적혀져 있는데 강한 고정 스프레이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제품도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이게 진짜 강한데요? 강력 고정? 여기 아예 강력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쓰자마자 고정력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머리가 지금 제가 테스트로 써봤을 때는 이거 좀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네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인기 있는 아이템들로 가스비 제품 하울 겸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면 좋을지 고민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스비의 남성용으로 나온 클렌징 폼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개 다 남성 전용이에요. 블루 색깔이 있고 연두색 색깔이 있어요. 이거는 논 스크럽이 되어 있고 이건 최강 스크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합성 피부가 쓰기에는 이게 괜찮아요. 특별히 내가 피부가 지성이 아니다 라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구매해서 쓰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지성이다,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지 활동이 많다 하신 분들은 이 블루 색깔로 구매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품을 계절별로 다르게 써야 되니까 아마 지금은 가을, 겨울이 되었으니 연두색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블루색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름철용으로 나오는 다리털깎이, 일본 제품이라서 그런가
제품이 특이하네요. 보통 여성용은 다리털 깎는 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남자는 다리털 깎는 기계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쓸어서 자르는 건가 봐요. 긴 털, 짧은 털 이렇게 구분이 돼서 표지에 되어 있어요. 이거에 맞게 네, 다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가거나 할 때 좀 씻기 귀찮은 날 하얀 티슈로 한 적이 있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쿨 타입하고 모이스처 타입. 원하는 타입으로 좀 시원한 걸 원하시면 이 쿨 타입, 아니면 좀 무난한 건 모이스트. 여름철에 더워서 좀 세수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을 때 이런 걸로 이용을 하면은 이것도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자스브에서도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종이가 이렇게 두 종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기름종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썼던 그 파란 색깔 가스비에서 그레이 필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스비 파우더 오일 클리어. 이게 안에 여성용 화장품처럼 파우더가 돼서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나게 기름종이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파우더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타입이네요. 그 파우더 하는 느낌이요. 신기한데? 그냥 파우더가 들어간 이런 느낌을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가스비의 남성용 제품을 다양하게 지금 네, 왁스부터 간단한 제품까지 전체화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